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니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교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문중이고 도움 말씀에는 윤덕진 해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인간젤리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인간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장하신 것 같은데? 좀 헷갈리네요. 다른 말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젤리님과 함께 3시간 동안 은밀한 개인교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CG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선생님 바로 소환사의 인간젤리. 이름은 곽석호입니다. 나이는 27. 주챔 프로는 서폰 유저시기 때문에 잔나 모르가나 알리사를 사용을 하시고 현재는 마스터 티어에 300점대에 머물고 계십니다. 자, 어쨌건 대챔스리그 출신. 그렇죠. 예. 챔피언스도 나간 적이 있고 뭐 광탈하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건 프로 경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한 BJ치고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 성공한 BJ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아마 저희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워낙 요즘 방송을 활발하고 하고 계시니까 예.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뭐 방송 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 오늘 어떤가요? 아, 이거 챔스에서도 광탈하고 이거 챌린저에서도 광탈했는데 여기서도 광탈할 않지. 아, 걱정되네요. 아, 원래 경기 뭐 평소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방송으로. 그죠? 워낙 재미있으시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 이거 좀 은교 컨셉이 좀 제가 맞지 않지 않을까. 뭐, 왜, 잘 맞아, 잘 맞아. 잘 맞는, 너무 잘 맞는데. 엄숙하고 좀 선생님 같은 분. 아니, 전혀. 별로 엄숙한 거랑 전혀, 저희 엄숙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 잘 맞고 예. 오늘 머리를 깎고 오신 거죠? 머리 좀 깎고 왔죠. 좀 다듬고 왔습니다. 예. 다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니까 다듬어 줘야죠. 아, 이게 나 이런 게 나오는데 원래 좀 다듬고 나오신 거예요? 예, 원래. 앞에 뭐 슈퍼마켓 하는데 나오실 거 아니에요? 나름 신경 써서 왔습니다. 아, 신경 쓴 거예요? 네, 아, 신경 많이 쓴 것 같죠. 아, 많이 쓴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거울 보면서 체크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탈모가 진행된다, 이런 사실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는데, 탈모 치고는 제가 좀 머리숱이 없진 않은데, 좀 얇은 편이죠.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탈모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병원 안 가봐서 아마 진행 중이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렇게 딱 비지 않을까. 남일 같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싹 다 대머리면 대머리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탈모가 참, 있어가지고. 롤이 참 더러운 게임인 것 같아요. 롤 하기 전에 안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예. 탈모에 대한 얘기는, 이따 또 자세하게 슬프니까. 네, 해보도록 하고요. 프로 얘기 좀 해볼까요? 해야 되나요? 어쨌든 프로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죠? 챔피언스에도 진출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 성적이 어떻게 됐죠? 아, 16강이 맥스였습니다. 아, 16강이 맥스였고 혹시 제가 그때 부산에 갔을 때 봤던 그 개막전 경기 예. 그 시절이죠? 예. 아, 그렇죠. 엘리온은 한 번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맞군요. 네. 이 친구에 계세요. 그때 또 너무 긴장해서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때 첫 그 부산 쪽이라서 정말 새하얘였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뭐 말씀하시죠. 다른 것도 본인 어떤 게임 역사를 일단 한번 풀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작이니까. 일단 LOL 어떻게 처음 접하셨어요? 저는 그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예. 심심해서 막 찾다가 우연히 찾게 된 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런 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연구 진행하다 보면은 게임할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딱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재밌는 거예요. 북미 시절 그러니까. 예, 북미 시절 애들도 못하고 내가 왕이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롤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럼 접했을 때 그 나이가 그때 제가 23 정도. 처음 접했을 때 사실은 이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막 갔다 오고 나서. 네, 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일하면서. 군대는 현역? 현역이죠. 아, 육군 동장이었습니다. 이야. 왜 웃어요? 비웃어요? 웃겨가지고 뭐가? 표정이. 아, 본인은? 아, 저는 면제됐지 아버지 때문에. 아, 아버지 때문에. 그때. 그렇습니다. 아, 털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굉장히 야성미적인 제가 게이머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봤는데. 개상적으로 게임을 제가 하지 않아요. 항상 본능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 아이디는 되게 순하잖아요. 근데 성격이 순하지가 않아요. 방송할 때도 보니까 막 거치시던데? 좀 자제는 하고 있죠, 제가. 아, 자제 좀 하고 있고. 요즘에 또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 유명해졌지 그래도. 이제 서치를 했기 때문에 네. 서치를 해보고 또 게임 나눠보고 할게요. 본 차례 네. 가셔서 게임 하시면 됩니다. 언제 서치가 됐지? 방금 됐어요 방금. 예.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신기하네요. 네네. 자 지금 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프로게이머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조금은 내려왔어요. 좀 많이 내려왔죠. 원래 챌린저 아니셨어요? 4일 전에 챌린저였어요. 아 4일 전인데 이렇게 떨었어요? 예. 연패하다 보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걱정됩니다. 평소에 보면 또 술을 그렇게 드시면서 게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요? 네. 예.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술 되게 못 마십니다. 근데 그래서? 맨날 술 먹방 하시는데 그때 그 유명한 영상 또 술 드시면서 말씀하실 거잖아요. 격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그때만 또 오시나 봐요. 자주 안 합니다. 제가 주량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느 정도 오시길래? 소주 한 병이면 끝입니다. 아 많이 드시네요. 그래도 한 병 정도면 저 두 잔인데. 예, 말로는 그렇게 하고요. 맥주 한 캔. 한 캔 정도. 큰 거 한 캔 끝입니다. 어쨌거나 그 어떤 약간 어린 프로게이머들은 굴곡이 없잖아요. 약간 딱 보더라도 그렇죠. 말하거나 그럴 때. 근데 이 인간젤리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굴곡이 많이 느껴지는 어떤. 아 왜 굴곡? 예. 남의 인생 갖고 굴곡인데 예. 어디 없죠 굴곡? 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만 한데. 그러니까. 아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방송의 이미지를 약간 그렇게 넣었어 자기가. 그런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 같으면 제가 롤챔스만 우승하고 막. 밑바닥 이들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또 오는 것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롤챔스 얘기를 하서 그렇지 응교에 나오는 사람 중에 롤챔스 올라간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아마추어 그 그냥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젤리님 그 커리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커리어죠. 그렇죠. 20 먼저 가져왔고 20 다른 것보다도 27세 나이에 챌린저를 밥 먹듯이 찍는다는 거는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문턱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문턱이 가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아마 인간젤리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인간젤리님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롤 평균 연령대가 좀 낮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렇죠. 좀 나이가 다 차면은 다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전 백수라서. 훈 정도 그래요. 훈. 훈 선수가 있구나. 요 정도 말고는 군 선수가 몇 명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포트는 뭐 첫 번째 경기 어떤 걸로? 요새는 제가 좋아하는 게 또 잔나랑 알리스타인데요. 첫 번째 경기는 잔나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좋은 잔나랑 알리스타가 좋은 이유가 예. 일단은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 좀 많이 죽어서 정치를 당하는 서포터 분들이 많은데 예. 잔나랑 알리스타라면 좀 덜 죽기 때문에 욕을 좀 덜 먹죠. 참 좋은 건 서포터인 것 같아요. 우리 편이 죽을지언정 나는 안 죽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정치를 그럼 안 당하거든요. 예. 잔나 스킨 좀 있나요? 잔나 스킨은 기상캐스터 잔나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가장 예쁘거든요. 아 그동안 딴 거 안 쓰다가 이거 딱 쓴 거네. 그러니까 나오자 비싼 게 다 가장 좋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싼 게 비지떡입니다. 예. 맞아. 룬특성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룬특성은 제가 이렇게 쓰고 있죠. 방어력 14. 공격력도 좀 넣고. 예, 공격력 2.8. 왕눈의 체력인가요? 왕눈의 체력 두 개랑 예. 만화 회복 하나 있습니다. 만화 회복 하나. 만화 회복을 왕눈에다가. 예. 그 다음에 파랑 룬에는 주문력 룬을 쓰고 예. 있죠. 특성은? 특성은 뭐 무난한 공구 21 쓰고 있습니다. 유틸로 21을. 네, 일반적이죠, 서포터. 크아. 근데 왜 하필 서포트 유저가 되신 거예요? 그게 저도 원래 한 대 다 하다가 어느 순간 서포터를 하기만 하면 이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게 됐죠. 아, 내 적성에 맞는구나. 원래 이것만 하면 이긴다. 하다가. 예. 그럼 뭐 조금 더 과거로 가가지고 본인 게임 경력이 뭐 그전은 어떻게 되세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러면은? 하던 게임, 즐겨 하던 게임 이런 거.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그 워크래프트 레더만 좀 밑바닥에서 놀다가 제가 레더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스타도 그렇고 유즈맵을 안 하고 저는 전략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뭐 거기서 크게 이름을 날리고 이런 건 아니었고 예. 일단 제가 모르는데 이름 날렸을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 그냥 예. 겁탈기 식으로 하다가 일을 좀 했죠. 그냥 돈이나 예. 벌자 하면서. 어떤 일을? 제가 한 게 알바 쪽으로도 많이 했고요. 어떤 알바를?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웨이터도 해보고. 웨이터 시켜줘요? 시켜주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아, 농담이에요. 예. 저 고등학교 때는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옛날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또 웨이터 말고. 웨이터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요. 아, 편의점 알바. 그 다음에 회밥집인가?
그 횟집 주방. 예. 주방 그죠? 예. 어울려 어울려. 제일 어울리네. 주방은 어울리네. 주방장. 주방은 어울려요. 어, 앞에 그래, 딱 머리에 딱 두고 내고. 그러니까. 어, 머리 가리고 딱. 어, 음식도 주방은 딱 어울리네요. 이 친구가 두건 쓰면 되게 어울리거든요. 보면은. 어, 그런 거 같아요. 쓰고. 쓰는 게 더 낫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못됐어. 아니요. 저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어, 모자 쓰라고 제발. 혹시 그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쪽에도 사실 저희 집도 외가 쪽에 그 머리 숱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노후가 걱정되는데 예. 본인도 혹시 집안에 걱정이 안 된다면 물론 거짓말이겠죠. 예. 집안에 혹시 보는 있습니다. 분? 아 계세요? 예, 유전이죠. 아. 할머니 전부 다 유전이에요. 아 구체적으로 예. 말하는 예. 저희 할아버지는 거의 100% 화탈모였기 때문에 아주 깔끔해지지 않을까 저도. 그 은교가 아니라 지금 뭐 이상한 정도. 아니 뭐 게임 시작하면 게임 얘기하면 되니까. 그죠. 어. 예, 인간적인 또 인간젤리님의 또 매력을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좀 걱정돼서. 예, 예. 한치 되니까. 혹시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 혼자입니다. 아 혼자시고. 아, 예, 아. 외동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아예 어렸을 때 게임 첫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했나요? 아예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아예. 테트리스였죠. 테트리스부터 몇 살 때부터죠? 그러면은? 아, 제가 286 컴퓨터로 286 때? 예, 어렸을 때부터 286 때면 본인이 3살, 2살 이럴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286 컴퓨터 때부터 좀 해가지고 제가 좀 게임에 그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가졌던 와, 것 같아요. 와, 저도 286으로 한 게 기억이 몇 개 안 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286 진짜 예. 많이 했어요. 근데 286 말하니까 은근히 제가 그렇게 젊은 20대인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집에 286이 있었나요, 그리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실 정도면 집이 대단히 부자라는 말인데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아 지금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인생에 굴곡이 좀 있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일반 유저들보다는 저희 집도 286이 있었어요. 그래요? 부자는 아니었어요. 왜요? 그럼 어떻게 샀죠 어렸을 때? 모르겠어. 내가 산 건 아니니까. 부자는 있어? 아니었어 확실히. 그냥 있었어 그냥? 네 그냥 있었어 집에. 우리 편들이 반대편에 있을 때 이렇게 몰래 예. 또 와드 내줘야 됩니다. 아. 블루를 먹나 안 먹나 중요하거든요 요즘. 예. 좀 정글러들이 선 레드를 많이 하고 바텀에 많이 와요. 확인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확실히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예.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고 아마 숨어 있겠죠. 확실한가요? 90% 확률입니다. 이야. 와드에 안 걸렸기 때문에 예.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나요? 내가 여기 왜 나왔지? 다시 돌아와야겠네요. 혼자 남았네 혼자. 왠지 모르겠는데 저도 왠지 몸이 그냥 미드 쪽으로 가게 됐네요. 예. 뭔가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루시안 쪽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보니까 완전히 돌아서 루시안 쪽으로 다 빨리 가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또 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정치의 대상이 됩니다. 예. 어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시네요. 죽더라도 루시안이 죽어야 돼요. 방패막이가 필요합니다 서포터는. 은교 나오신 분들이 보통 정치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정치 얘기를 민감합니다. 아.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 많이 겪어가지고 생존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네. 있어요 친구가. 살아남는 법만 알면 아. 되죠. 자나 또 안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만나보면은 아,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있냐 없냐 느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아 그렇죠. 근데 인간젤리를 딱 옆에서 보면은 아 얘가 어쨌거나 약간 산전 수전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 겪어봤구나. 우리 레드를 먹고 나온 게 확실하네요. 질리언이 우리 레드 쪽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래깽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 주의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잔나 2부터 찍고 예. 올 것 같은데 쓰레쉬와의 라인전은 어때요? 라인전은 잔나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쉴드가 딜 교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누구랑 만나도? 예. 근데 잔나가 그랩을 당하면 집니다. 아. 원딜이 근데 그랩을 당하면은 잔나 쉴드 때문에 2딜 안 져요. 지속 싸움에서. 저만 안 물리면 됩니다. 이 지온형 서포터죠 이게. 알리스타나 다른 거는 물려야 예.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 랩이 안 되지? 어? 아이고. 분리가 안 된다면서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래비 아, 예. 분명히 오 이래비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들교를 괜찮습니다. 너무 손해 본 것 같은데 더 따라가죠 이거. 원딜이랑 서포트 이렇게 해서 겹쳐 써도 되나요? 겹쳐 쓰면 안 되는데 예. 일단 경험치를 제가 일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가장 이 정도 됐어요. 예. 끝에서 먹은 겁니다. 미니맵을 확인해 보실까요? 아 상대가 질리언이 있어서 아 맞다 질리언이네. 아 깜빡했네요. 원래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되는데 예. 좀 긴장한 나머지 놓친 부분입니다. 예. 우리는 내
잠시만요. 무난히만 라인저 가면은 한타 때 어차피 잔나가 더 좋기 때문에 쓰레쉬도 잔나가 좋지 않나요? 좋고요. 오케이 됐다 빼야 되는데 친구들 빼야 돼요. 이기면 돼. 잘 했습니다. 저도 합류해 주죠. 여기까지 잡자 친구들. 승관이도 야 좋아요. 야 뭐 잔나가 그래도 와서 제가 온 게 크죠. 제가 원래 안 갔으면은 그냥 싸웠을 텐데 아마 백핑을 찍었을 겁니다. 바텀 쪽에서 잔나 올라간다고. 이게 또 설계 중에 하나죠. 로밍. 한 건 없어 보이는데 은근히 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런 플레이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거지 평소에는 이게 빛이 안 나요 원래. 결과적으로 뭐 잔나가 특별히 한 게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쟤네들이 치열하게 싸웠으면 잔나 때문에 이기는 거지. 그렇죠. 제가 만약에 안 갔으면 라이즈가 텔레포트를 타면서 또 우리 편들이 다 당했을 겁니다. 그렇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련한데요. 또 괴롭혀줘야죠. 혹은 혼자 있을 때는. 잘 들리나요? 항상 싸움에서도 다굴빵이 중요합니다. 2대1로 예. 싸워야 돼요. 예. 2대2는 위험하거든요. 질 수도 있어서. 근데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게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또 피지컬이나 그런 게 엄청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노련미 같은 걸로 싸웁니다. 게임을 많이 노련미요? 해가지고. 예. 본인한테 노련미. 야. 게임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아 그렇죠. 예. 남을 속이는 법을 잘 알아. 전투 경험으로 되는 거죠. 되셨어. 여기에 잘 안 두고. 갑자기 어떤 배달 부분이 오셔가지고 방송 중에 식사 시키셨냐고. 무난히 집에 가서 돈템을 업그레이드 해옵니다. 예. 잔나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서포터 같은 경우는 이속을 위해서 신발을 먼저 가는데 잔나가 워낙에 빨라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속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예. 본템을 빠르게 사서 이 적립금을 해야죠. 장신구를 바꾸기보다는 장신구에다가 예. 와드 하나를 사면 충분하다. 예, 저는 이걸 항상 시야석을 보통 나온 다음에 예. 이걸 바꿉니다. 이 탐지용 렌즈. 렌즈로 일단 갱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바텀은 예. 정치당합니다. 네, 일단은 돈템 올리고 시야석 나중에 그리고 미드 백업 딱 가는 게 좋아 보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예, 쓰레쉬가 아마 미드로 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장담하시죠? 지금 밀어놓고 할 게 없거든요. 집에 가거나 로밍 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집에 가면 다행이지만은 로밍 갔을 수도 있으니까 랭가요? 근데 파일 괜찮았는데 이거? 역갱 아 제가 봤죠 좋고요. 이것도 쓰레쉬까지 예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완전하게 뺐지. 이거 올라가야겠다. 감이 좋으신데요? 전투 경험이죠 이런 게. 이야 노련미. 예. 저 딱히 뭐 피지컬로 미친 피지컬로 그런 걸로 승부를 보지 않습니다. 이런 맵 리딩과 본인의 미친 피지컬은 그래도 항상 숨겨주나요 아니면 사라졌나요? 가끔 제가 일정 확률로 나옵니다. 크리티컬과 같은 거죠. 일정 확률로 나와요. 맨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 그죠. 한 10판 중에 한 두세 판 정도. 예. 그런 판이 캐리하는 판입니다. 크리티컬 뜨면은 캐리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위험한데요? 와! 좋아요. 이러면 살릴 수 있죠. 그죠? 살지는 끝까지 아껴야 돼요. 상대방이 스펠이 있기 때문에 미니언 많고 좋아요, 좋아. 아. 위험했네요. 여기서 자르반이 직선갱을 노리고 있네요. 이때 딱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핑 찍어 주면서 일부러 바보 연기를 해야 돼요. 예. 내가 이제 딱 쓰레쉬가 물기 때문에. 예. 바보 연기는 어떻게? 앞에 그냥 있으면 돌아다니면 나 바보 연기입니다 이게. 아 이게 물거든요. 돌아다니면. 괜히 막 이유 없이 맞아주고. 예. 그러면은 딱 물게 됩니다. 피가 좀 많이 까였죠. 쟤네가 가장 욕심 낼 타이밍. 욕심 내게 만들어 놓고 가서 아 안 되네. 아 자루바님 와주세요. 딱 이때 호구 연기 이렇게 하는 거죠. 좋아요. 물리고 바르반이 죽여줄 겁니다. 근데 태프 뺐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태프 뺐으니까 탑을 밀겠죠? 이득입니다. 네. 진료 가져왔네. 바르반 죽었고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하는 거죠. 용까지 나가는 건 좀 좋지 않은 상황 같은데. 드래곤을 상대 미니언 끌고 갔어요, 심지어. 상대방으로서는 지금 드래곤을 가져가야죠. 그죠. 룰루가 어쨌든 탑을 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해하지? 저 막을 수 있겠는데 이러면은 막을 수 있죠? 자 일단은 특패가 왔기 때문에 제발 제발
아, 아쉽다. 아, 용가리. 방해를 했네요. 아, 어, 근데 못 먹었어요, 상대가. 잘 방해했어요, 지금은. 와리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3만 밀었고 드래곤 안 줬으면 좋죠. 아, 이드. 이것도? 아, 아깝다. 근데 왜 어시가 없지? 아, 아깝네. 어시가 원래 좀 있어줘야 되는데. 어떤 어시를 말하는 거죠? 그 전투적인 어시가 0이네요. 뭐 아쉬운네요. 그러니까 0,0,0이 지금 KDA가 여기 경험치를 전투하는 데마다 가서 다 먹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또 이 한국 사람들이 또 보여지는 것에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0,0,0이면 또 까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외모지상지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맞아요. 영영영이면 까여요. 그런데 뭐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외모지상주의 이런 거에. 외모지상주의? 외모로는 제가 뭐 꿀리나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룰루다 룰루. 아 그런, 제가 그런, 그런 말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찔리셨나요? 좀 찔린 것 같네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보 용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앞에 나가면 또 물거든요 쓰레쉬가. 있나? 맛은 없네요. 애초에 머리카락이 좀 모자르신 분들은 약간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을 해. 아, 사람한테 대놓고.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해. 머리카락이 모자라니. 그렇게 없진 않은데. 아니 그렇게 없진 않거든요. 그런 표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아. 머리카락이 모자르다니. 진짜. 딱 800원이 됐기 때문에 슬슬 집에 한번 가서 시야석을 가져와줘야 됩니다. 시야석 이제. 예. 딱 가는 척하면서. 자 이미 와드가 깔려 있는 것 같죠? 아, 내가 룰루 아닌데. 룰루가 왔기 때문에 갈렸습니다. 위아래 갈렸어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급성장. 자 질련을 질련 궁이. 어 잡아냈죠. 질련 궁 썼고. 에어봄. 좀 위험해요. 자 뒤. 아. 어 어. 아 폭탄이. 아. 시디초. 시디초. 자 그래도 코그모 잡고 있어. 오시 오시. 야. 오시 좋고요. 이러면 괜찮죠. 원딜도 잡아냈고 예. 아군 주력 딜러들이 다 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 아~ 나이스 아 좋아요 같이 빨리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마라포션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지금 제가 굉장히 도전적이시네요 도와내던 쥐입니다 이 자식들은 어 궁배였다 좋아 6렙 됐고 상대의 체력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밀어버리면 될 것 같아 그냥 킬 쓰면서 자 힐 아이고 힐 써주고 싶은데 힐이죠 어? 네. 어? 죽었다. 어? 아니, 아니 죽었죠. 이야. 멍청한 뱅간이었어. 저거 바로 짬타이거, 짬타이거. 군대 가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짬타이거요? 네, 짬타이거라고 하죠. 어, 나 군대 갔다도 모르는데? 이게 또 군대마다 또 다른가요? 이게 고양이가 있어요. 아. 군인들이 먹다 보는 음식을 처리하는 짬타이거 있습니다. 랭가가 마치 지금 딱 그거 같네요. 짬타이거. 어린 음식 없나? 짬타이거. 집으로 가서 이제 시야석 어? 나오고. 아, 시야석 사야지. 어 기동력부터 잘못 샀어요. 예. 좋아요. 하고 마나 포션은 항상 필요합니다. 예. 잔나가 은근히 마나가 또 소모가 크기 때문에. 아 맞아요. 한두 개씩은 저는 항상 들고 다녀요. 예. 좋아. 분위기 좋은데요? 어 분위기 엄청 좋아요. 예, 분위기 엄청 좋아요. 왜 이렇게 좋죠? 원래 안 좋은데. 막 어이없게 다 잘리고 막 죽지 않는 이상은 이거. 네 아군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딱 보니까 지금 이 사오픽이 듀오로 아마 중국인 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아이디 생김새가 중국인 예. 프로 같다. 예. 정글 미드가 또... 커뮤니케이션 잘 되면 편하죠 게임이. 그렇죠. 듀오 어? 중에서 가장 좋다는 정글 미드. 자 강제로 싸움 걸자라고. 아 좋아요. 야 잘하네요. 예. 시원하게 잡네요 진짜 대격도 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막타로 대격볼 확 그냥 써버리니까 왜냐면은 지금 잡기만 하면 대격도 없어도 이기니까 예, 무조건 쓰는 게 맞죠 쿨은 돌아오거든요 예 잘하는데요 어, 좋아요 아주 어, 굉장히 신나하시네요 게임 하시는데 아, 간만에 이렇게 또 신내본 적이 없는데 아, 팀원들이 너무 잘하는데 이거? 요새 팀원들이 팀원 운이 좀 없었다가 내가 못한 건지 팀원 운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일 수도 있고 예,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또 서포터들의 어떤 그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서포터들이 요새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예. 힘듭니다. 서포터를 가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일단. 잘하는 서포터는 많아졌는데. 야! 아~ 좋아요. 아~ 이거 시원하게 터지는데요. 예. 게임 터뜨렸죠 이제는 진짜로. 없나? 야 트리플 아~ 킬 트리플 킬. 잘하네. 야. 호구마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없네요. 전 루시안을 보좌해주면서 바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태어날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라이즈 태어나면 도망가야 됩니다. 텔레포터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갑시다.
자극형. 어, 그런 거 다 생각하시면서. 네, 딱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를 깨면 안 됩니다. 텔레포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예. 텔레포트 시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 예전에는 시간 다 재면서 했는데. 예. 귀찮거든요, 솔직히. 예. 채팅창 보기도 바쁜데 시간까지 재는 건 너무 힘듭니다. 보통 다 있다고 생각해요, 스펙. 사실 뭐 챌린저 찍을 게 아니고서는 시간 모르더라도 올라가는 데 문제 없고. 별 지장은 없더라고요, 시간 몰라도. 프로 할 거 아니면 뭐 시간 안 재도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막 시간을 막 재시는데. 예. 뭐 저는 육감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내가 프로 수준이 될 게 아니라면은 하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엘리언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전 다 됐죠, 그때는. 아, 그때 다 됐어요? 전멸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오, 룰루가 하지만은. 자, 그래도 쓸 건 다 쓰고 주었어요. 제대로. 아, 잘 못 먹겠네요. 아, 그래도 4대5가 좀 부담스럽네요. 도망가야죠. 아, 이거 아깝다, 잘 봐. 용이 3분. 그 다음에 이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체크했는데. 아, 옛날에 이 용은 재야죠, 그래도.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정글 서포트들이 참 좋아하죠. 이게 되고 나서 왜 굳이 서포터가 이거 다 재야 되나. 서포터가 할 일이 없다라는 듯이 다들. 예, 맞아요. 할 일 바쁘거든요. 와드 싸움 해야 되고. 지금도 이번에 MVP 마타가 받았잖아요. 예, 롤드컵도. 서포터들이 이게 서포터가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이게 가끔 너무 약간 천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맞습니다. 굉장히 와드 싸움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물론 뭐 라인업들보다 바쁜 건 아니지만. 다시 루시안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해요. 서포터들은. 예.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많이. 자, 그 다음 템트리는? 기동력? 여기서는 기동력을 가져야죠. 예. 기동력을 가지고 템트리는 물론 다 취향입니다. 딱 정해진 공식은 없어요.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흥하면 여기서 바로 매장에 가는 거고 흥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무난하게. 일단 뭐 시야석이고 기동력의 돈템 정도는 서포터들의 필수. 그렇죠. 라고 봐야겠죠. 이게 딱 기본 세팅이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딱 기본 세팅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질되는 겁니다. 상대 따라서 또 바꿔주고. 그죠. 가장 잘 큰 게 투패. 공격도 날씨가 합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패를 잘 살려야 돼. 어? 빨리 백업 가줘야죠. 질련이 약한데요 지금. 생각보다는. 예. 버틸만 하죠. 아, 좋아 좋아. 자, 룰루가 지금 굉장히 잘 걷고. 발사들을 빨리 아무나 걸어줘야 어시를 먹지 않을까요? 예. 오케이 오케이. 야. 힐만 해주면 됩니다. 자르반. 자르반이 조금 무리를 했지만. 아이고 아깝다. 룰루 잡았어요 그래도. 자르반 힐 해주려고 했는데 아깝네요. 뭐야? 점수 들어왔어. 예. 저거 점수 가야죠. 아, 전멸 있었네. 안 돼! 죽어! 아이고, 아깝다. 한 대 더 했는데. 아이고, 아깝다. 한 대 각이었는데. 자비만 했는데, 이거는. 아, 본능이 조금 실패했네요, 이번에는. 네. 실드를 주면은 공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죽을 각이었는데 안 죽네요. 안 죽으니까 안 죽었겠지. 예, 아, 아깝다, 아깝다. 그 딜 계산 실수. 예, 딜 계산 실수. 저마들 거.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잔나도 탈진 말고 이제 점 많이 드나요? 아니면 탈진만 거의 드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탈진을 많이 듭니다. 잔나를 보통 많이 물거든요. 잔나 약하기 때문에 탈진을 걸고 도망을 가면은 높은 확률로 안 죽습니다. 확률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노릇 확률 게임입니다. 팀 운도 확률이거든요. 확률을 높여야 돼요 항상. 그래서 좀 흥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메자 휠을 메자 휠로. 사실 뭐 잔나에게 매장인 트롤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잔나 많이 가죠. 가장 안 죽는 서포 중에 손에 꼽히기 때문에 넘버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넘버원이라고 하고 싶지만 또 극딜이 많더라고요 넘버원이라고 하면. 그래요? 타릭이 안 죽는다. 이 인생을 알아 이게. 알리가 안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튀면은 이게 모온하면은 공격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항상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야 돼요. 예. 뭔지 모르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항상 굶먹을 생각해놔야 돼. 아까 제가 굴곡굴곡 얘기할 때 왜 계속 굴곡 얘기하냐 그러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제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어이구 미드. 미드로 가죠. 새 우산이 필요하겠군요. 여전히 뭐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자르반이 뭔가 잘 만드니까 자르반에게 붙어 다니는 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르반이 상당히 뭔가 잘 만드네요. 빌 붙어라. 아 좋고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자르반에게. 자르반이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이런 거 잘 보죠. 좋고요. 뭐죠? 멘탈이 좀 나간 거 같네요. 예, 무리도 아니죠. 거죠? 이거는 롤은 멘탈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본인 멘탈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피지컬 없이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지 않나라고. 그 게임 좀 말려도 뭐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굳건합니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죠. 제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 한계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뭐 프로게이머 시절에는 어쨌든 그때 맏형이었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제가 유지를 해야 됐죠. 맏형이라는 그 압박감도 있었고 맏형이 흔들리면 또 팀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예? 그걸 하나 굳건하게 애들한테 청소해 하면서 내가 청소할게. 멋있 형이 하면 되잖아요. 이랬잖아요 걔가. 걔 그렇게 화나셨다고. 씁쓸하네요.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동생한테 긴 말이 왔어요. 아 정말로요? 그때 미안하다고 괜히 없어. 아니 저는 분명히 제 할 일을 하고 시킨 거거든요. 아 그때 생각이 좀 덥네요. 아 그때 그 친구한테 형이 그렇게 생각하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정말 죄송했다고. 그때 미안하다고 어렵다. 요새 롤판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약간 뭐라 그럴까 버릇 없는 친구들도 있고 약간 많죠. 예 더 이상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일단 군대로 보내라. 예. 예. 군대 가기 전에 아무것도 몰라요. 군대 갔다 와서도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보이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할까요? 그런 친구들은 원래 그냥 이상한 쪽이 아니라 넉살이 그냥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도 안 바뀌는 넉살 좋은 친구들. 넉살이 좋다. 예. 좀 예. 그리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상한 친구들 중에. 워낙 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뭐 그 사실은 그것이 나쁜 건지 상대 피해를 주는 건지 모르는 친구들도 그렇죠. 많아요. 예. 네, 사실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너무 그렇죠. 어린 친구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안 바뀌는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관심병사로서 그냥 의과사대에 대한 쪽이 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의과사대 때 누가 했는지 몇 명 알거든요. 오. 예. 아 이거는. 자, 자르반 폭탄 도구 가운데로 왔어요. 그래도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예. 어이구. 안 죽게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서 실드 유지해야 돼요. 잔나 위치 보세요. 아, 체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좋아. 아유, 팀원들이 아주. 잔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만 있어도 패시브로 인해서 우리 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속 버프로 계속해서 빨라지기 때문에. 죽지만 않아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메자 스택이 지금 쌓였죠? 3스택. 대장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업그레이드 주로 하시나요? 대장이요? 예. 대장은 제가 잔나로 할 때 안 갑니다. 아 어떤 거 주로 가시나요? 보통 알리스타 같은 거 할 때 예. 돈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주체 못 할 때 대장을 갑니다. 그럼 잔나는 별로 안 가고? 예, 잔나는 뒤쪽에서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주인. 예. 프로 선수들도 이제 후퇴하는 적 때문에 이제 쓰는 거잖아요. 진격을 할 때거나. 예. 예. 그럼 본인은 어떤 거를 주로 선호하시나요? 신발 업 인젤트요? 예, 신발 업그레이드 잔나. 잔나는 보통 거의 안 합니다. 안 한다. 아 오히려 다른 템을 먼저 사는 게 기존으로. 네, 뭐 템은 취향이니까요. 예, 항상 그때 취향. 다릅니다. 취향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압사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뭐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가도 뭐 무난합니다. 아무 템이나 가도 되죠. 네, 저는 안 죽기 위해서 그렇죠. 체력 템을 좀 가겠습니다. 어떤 체력 템을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한타 하고 나서 돈이 얼마나 쌓였는지 그거 정하겠어요. 맞춰가지고 돈을 맞춰가지고 딱 정해줘야 되거든요.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예. 빠져나갈 구멍. 예. 항상 만들어놔야 돼.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보험이란 게 참 중요하네. 그러니까. 랭가다. 야 그냥 앞으로. 아 좋고요. 자 전멸을 쓰고 자 아래쪽에 저기 있지만은 루시안 타고 이거 좀 위험한데 친구 자르반이 이거 좀 위험하다 자 아 좋냐 자 궁극기를 쓰지 말고 나만 살자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뒤로 좀 위험한데 요거 싸움이 좀 지저분하게 싸웠어요 예 어쨌든 질련 있는 점은 항상 까다롭기 때문에 질련이 좀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예 폭탄이 질련 있으면 그리고 지는 팀이 레벨이 안 딸리게 돼요 광역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돼요. 자르반 친구가 너무 흥분했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동안 계속 캐리했기 때문에 흥분할 만했죠. 네. 예. 다음에 솔랭 중에 하나가 채팅을 웬만하면 치면 안 됩니다. 다들 뭐 너무나 잘하는 팁인데. 예. 잘 생각처럼 되진 않죠. 네, 예,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저도 뭐 힘들면 채팅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편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롤이라는 게임 다섯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 사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래요. 예. 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예. 더러운 게임이죠.
자르반을 따라가 줍니다. 자르반이 매우 저돌적이기 때문에 잘 봐줘야 돼요. 계속해서 케어를 해주고. 아까도 제가 자르반을 계속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아 이상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르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버스를 잘 운전한 사람이 있어요. 잘 타야 돼요. 이런 사람. 이런 걸 바로 버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버스 타는 게 아니에요. 버스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타야 돼. 네, 버스 타는 자세가 되려면은 그 사람에게 버프는 걸어줘라. 예.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무임승차라는 친구들이 가끔씩 버스 전복 하면은 예. 방금 같은 경우 자르반이 매우 무모하게 보였는데 제가 좀 더 빨리 가서 백업만 잘해줘서도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캐리맨한테 모든 걸 다 맞춰야 된다. 예, 캐리맨을 최대한 보조를 해줘야 돼요. 예. 농구도 마찬가지. 농구도 에이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야구도 그렇고 예. 그 에이스를 다 보조해주면서 팀의 색깔에 맞춰서 어우러져야 됩니다. 예. 톡톡 튀면 안 돼요. 로로의 게임은. 본인이 캐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나요? 제가 막 큰 같은 경우는 알리스타가 예. 주로 그러는데 예. 그때는 제가 뭐 직접 주도적으로 막 돌아다니죠. 알리스타일 때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죽고. 알리스타 확실히 그런 캐릭인 것 같아요. 예. 알리스타가 좀 좋기 때문에 이미지도 좋고. 그 본인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서포터는? 지금 잔나 알리랑 보통 그 두 개네요 지금. 원래 되게 많았는데 아 잔나 알리만 있어도 모든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 원래는 많았는데 쓰레쉬 같은 거 제가 원래 모스트 1이 쓰레쉬거든요. 예. 상당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랩이 잘 안 되면서 욕을 먹더라고요. 아 조금 슬럼프가 왔군요. 예. 그럼 뭐 슬럼프와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이와 관계 있을까요?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아직 마스터에 있겠죠. 알면은 벌써 아직까지 거기에 나왔겠죠.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구나. 예. 깨닫는 게 원래 이상한데. 한타 딱 좋습니다. 한타 자르반씨 갑시다. 아자자자자. 예. 아 좋고요. 가장 약한 쓰레쉬 먼저 두드려야 돼요. 큐를 밀가락해서 랭가 모독에 튕겨내고 좋고요. 점프하는 거 커져라. 일단 그냥 빠르게 됐습니다. 예. 대머리에게 아 그리고 산의 방법이었고 왜 투피한테 갔지? 자 그래도 한타는 뭐 대승했습니다. 예. 아 만화가 확실히 모자르죠. 미카의 도관이 빨리 가야 되겠는데요. 어우 무빙고소비죠. 어실려 어제는 도관에는 줍니다.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 루시안이 오네요. 루시안 잡겠어. 와 질리언 센스 좋았어 이거. 야 질리언 예. 야무지네요. 루가 예. 비웃고요. 야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캐치하네. 참신해 아주. 생각도 못했어 사실 저도 보고 있으면서. 거리가 안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로 옆쪽에다가 그냥. 아깝다. 폭탄이 스플래시 데미지다 보니까는. 미니언한테 걸고 미니언을 득발 시켜가지고 저를 잡은. 좋았죠. 원래 저한테 걸 거리는 안 나왔는데. 예, 그렇죠. 미니언은 못 봤네요. 저도 방심했어요 사실은. 미니언에게 Q W Q를 걸면 바로 폭탄이 득발로 터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해서 제가 좀 간과했네요. 조심해야 돼요. 워낙 유리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죠. 뭐 보통 이런 게 킬딸에 눈이 멀었다. 예. 딸피 CC라고 하는데. 예.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랑 어쩔 수 없거든요. 본인은 그래도 그 딸피 CC에 좀 안 걸리는 편이 아닐까? 그래도 좀 침착해서 서포터 잡나하면은 거의 예, 안 걸리는데 예, 그렇죠. 지금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예, 워낙에 예. 유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기세를 잘 타야 돼요. 와든 항상 잘 지어줘야 됩니다. 예. 난 보통 원래는 정글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시야를 먹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야를 먹기보다는 어떻게 싸워든 이깁니다. 먼저 물려도 이기고 먼저 싸워도 이기고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냥 싸우면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 날 때는 그냥 공격로를 이용해서 압박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시야 압박하면서 막 멋지게 말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젤리님이 대단한 게 끊임없이 방금 죽은 것 빼고는 항상 우리 편 뒤에 있어요. 항상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잔나 예. 같은 경우는 지원형 서포터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랑 절대 관계 같이 받지 않게 거리 유지가 상당히 잘 돼요. 거리 유지하면 되죠. 마치 럼블이 이제 열 관리 90% 계속 맞춰놓듯이 거리 유지 또 잘하는 비법이 있는데요. 예. 제가 예전에 그 격투 게임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어떤 게임? 오 랭가다. 일단 좀 이따 말하죠. 자, 네. 전투 상황이라. 일단 힘부터 힘. 잠깐 궁이 잔나 궁이 조금 아 잘못 썼어요. 잔나 궁이 좀 애매하게 썼지만은 잘 살았고. 무슨 소리야 이게? 예. 왜 자꾸 꺾이세요? 별로 위험한데? 와 좋아요. 네 위험 상황 성분. 아이고 앞점면까지 좋아요. 오히려 실드량이 많은데 저 오히려 잡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죠. 예 잔나 공을 그냥 버렸어요 방금. 예 아 너무 성급하게 썼네요. 뭐야 이 대머리 엄청한 녀석. 예. 아까 남는 네. 좀만 더 천천히 가면은 됩니다. 매자이가 9개이기 때문에 벌써. 방금은 잔나 궁을 어떻게 썼어요? 맞는 궁이었을까요? 원래 좀 뒤로 잡아서 여기서 그냥 예. 안전하게 궁 써야 되는데 누가 물렸나?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썼죠?
그냥 깜짝 놀래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 맞네 깜짝 놀래 썼네요. 예. 놀래가지고 침착해야 되는데. 네. 약간 흥분하신 것 같아요. 흥분했네요. 좀 업되신 것 같고.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격투 게임을? 아, 격투 게임 얘기 나와서 제가 잠깐 흥분했네요. 격투 게임은 제가 킹 오브 파이터랑 철권 되게 좋아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실력도 좀 있으셨고. 오락실을 제가 가지 못했어요. 체어샷을 맞기 때문에. 네? 동네 형들한테 뭐, 너무 잘하면 또 체어샷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의자 던지니까. 네. 아우. 실제로 체어샷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당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도망갔죠. 아. 그게 몇 살 때 얘기죠? 제가 아마 초등학교 될 겁니다. 초등학교. 어이 내가 왜 쳤지 이걸?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흥분하셨어요 지금. 아이고, 예, 약간 저도 모르게 그냥. 될 것 같아요. 약간 캄다운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무시한 뒤를 봐주면서 안 잘리게 예. 잘 봐줘야 됩니다. 이제 원딜 캐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제는 정글러가 뭘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둘째고요. 예. 원딜만 안 죽으면 됩니다. 요새 서포터 메타가 바뀐 것도 거기다 룰루까지 있기 때문에 원딜이 안 죽으면 게임이 보통 이기거든요. 원딜 지키는 메타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아 역시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잘리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돼요. 오케이 제가. 지금 상대 조합이 바로 안에 있는데 칠 수 있는 조합인가요 저게? 그래도 좋고요. 멍 예, 때렸는데 쓰레쉬? 아 티페 예 오케이 굿. 티페는 와드만 박으러 온 건데 이거 놓치지 않았어 팀원들이. 일단 저는 루시아만 봅니다. 철저하게 뒤에서 미카엘 붕! 힐! 아 아깝네요. 아, 예. 힐로 최대한 씁니다. 힐 하는데 자 그래도 후타 조심하고요. 후타 조심하고요. 질려 잡았어요. 후타 조심하고 잡았으면 됐어. 아 자르반을 살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예, 상대 정글을 잡았나요? 제가 잘 안 보는데 정글은 살아있네요. 예, 정글은 그럼 가로 못 가죠 또? 가로는 설마 가나요? 가로는 무리죠. 예, 가로는 뺏기면은 또 역전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메자이 스택을 쌓아서 예. 돈싸대기를 날려야겠네요. 예, 보시면은 약간 럼블 열 관리하듯이 계속 잔나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 위험해! 너무 흥분했어요 이 친구들. 예. 홈다운은 얘네가 해야겠네요. 근데 일단은 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불안한데 이거 위험한데요. 강타 백핑 찍는 알 것 같은데요. 예, 강타 때문에 안 돼요. 무리하지 않고 빠집니다. 그 친구 자체가 좀 무리였거든요. 예. 빠르게 집에 간 다음에 와드를 자, 보충해서 와야 돼요. 마지막 템트리는 뭐로 갈까요? 마지막 템트리는 일단은 마지막 템트리가 아니네요. 예, 솔라리 펜턴트가 낫지 않을까? 진행형에 가겠습니다. 저 솔라리보다는 여기 빨간 예. 걸 먼저 플레이해서 예, 요즘 루비가 또 대세거든요. 와드 하나 더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예, 집에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 보통 루비를 갑니다. 체력이 필요할 때는. 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돈 차이는 분명히 나긴 날 것 같아요 많이. 예. 많이 나겠는데요? 제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야. 와 데미지 보세요. 종야가 있어서 또 공격적으로. 좋아요. 쉴드 걸어주고 룰루와 함께 드론을 잡아냅니다. 와드 꿀이 이런 정글 캠프거든요. 메자이가 지금 10단위로 넘어갔네요. 나 10 넘었어요. 예. 어이구. 자, 예측해서 띄우고. 종야. 분해했고요. 자 이거 제일 좀 손해야 되지 않나요? 슛. 걸어주고. 자, 실로까지 죽었네요. 아프타 때문에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걸고요. 야, 탈진 타임이 좋았어요. 좋아요. 자, 원딜 살아야 되고 원딜 살아야 되고 비벼줍니다. 원딜 앞에서. 원딜 살고 원딜 죽었어요. 원딜 죽었어요. 하지만 진련까지 트리플 킬. 아주 좋죠. 원딜이 죽어도 뭐 에이스면은 예. 상관없습니다. 뭐 잔나를 건들 생각도 못하네 상대방이. 제가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예. 저를 치려면 앞에 친구들을 다 죽이고 와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또 이득 보고 이제 14개 예, 보면은 어쨌건 간에 말은 굉장히 흥분했는데 플레이가 나름 침착해요 그래도. 많이 집에 가줍니다. 예. 집에 가서 어이구. 아 백핑 찍으면 무조건 반응해야 돼요. 예. 욕먹기 때문에 백핑 찍었는데 여기서 그냥 집 가서 만약에 물려서 죽는다. 예. 죽습니다. 팀원들한테. 루비를 가주도록 하죠. 루비 샷석을. 저도 루비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핑 과드도 두 개까지. 또 와드 몇 개 박으면 그냥 또 예. 집 가야 되고. 원래 루비 많이 안 갔는데 그쵸? 집 가는 타이밍이 많아지니까 시야를 뺏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은근히 큰 것 같습니다. 요새는 제가 루비를 좀 가고 있어요. 이제 영약까지 먹고 매제가 엄청 쌓였기 때문에 주문력이 상당히 높죠. 시야 장악은 자르반이랑 같이 가주세요. 예. 스트레신드 잘리면 또 시야 주도권이 한 번에 넘어가요. 철저하게 뒤에서 이렇게 뒤에 잘 움직여야 됩니다. 지워 친구. 어이구, 괜찮습니다. 띄워주고.
상대방이 딱히 바론 뒤에서 뭐 다 잡고 이런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어요. 역으로 저 영감탱이만 잡으면 돼. 영감탱이. 자, 위쪽 이쪽에 이쪽에 조니아 쉐이팅. 조니아 벌써 왔나? 쿠니? 와! 조니아 쿠니. 나이스. 아, 나이스. 왔구나. 아, 잘해요. 급성장. 예. 골로 걸어주고 콤비 백산 아주 상대방이. 예, 끝났네요. 난 저 대머리를 쓰고 도망가지만은 호위해 가지고 잡게 되면은 아, 오케이. 야, 자, 잘 뛰었죠. 깔끔하네요. 세레머니 부가 한번 써주고요. 아, 뭐 완벽하네요. 예, 아군들도 하나 잘하고. 예, 마무리. 게임이 마무리되는 것 같네요. 썰이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버티나?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웬만하면 치기 어렵겠는데요? 뭐 안 끝나나? 미니언이 좀 멀리 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기울었기 때문에 대세가. 예. 이제 뭐 망골드 채널 끝내겠는데요? 끝나는 쪽으로 가네요 친구들이. 예. 네, 쉴드도 있고 한쪽부터 천천히 잔나가 미리 맞아주려고 그러는데 자르반이 알아서 맞아주고 있고. 어우 쉴드량 보세요. 쉴드량 경기 끝납니다. 아 잘한다. 야 좋아요. 스타트 좋고요. 네 예, 이쪽으로 오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에요. 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작용하더라도 거기 다 대비할 수 있게끔 네. 예 확률적으로 봐가지고 상대방이 이쪽으로 올 것 같다. 그럼 나도 거기 가가지고 커버 치는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 예. 그리고 항상 상대방에게 서포트 안 잘리게끔 거리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았다. 대단해요. 나라는 게 뭐 원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죠. 보통 앞에 가서 뭔가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막 전멸 배달. 예. 그리고 내가 캐리할 것 같고. 예. 근데 잔나는 그런 챔피언이 아닙니다. 잔나는 거들프 좀 불편하신가요? 좀 아 이 안쪽으로 말렸군요. 말려가지고 예. 저 가슴을 건드렸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말려가지고 마이크 만드신 줄 알았어요. 아 손길 느껴본 지 오래돼가지고 맞습니다. 아 여자친구 없으세요? 지금은 없죠. 아 예. 그럴 수 있어. 자세한 연애에 관한 얘기는 또 예. 2부에서 저희가 멘트가 약간 가식적인데 약간 상황이 안 맞는 멘트들이 가끔 나와요. 예, 예 약간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뭐 1경기는 잔나로 잘 나왔죠. 예,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예.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젤리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 교습 시청하고 계십니다.